26만 73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나인테크입니다. 나인테크, 은는 동사는 2007년 6월 18일 설립되었으며 교보 7호 기업인 수목적과 2020년 4월 9일 합병 등기일 합병을 완료한 후 사명을 나인테크로 변경한 법률상 존속회사인 교보 7호 기업인 수목적은 2017년 3월 22일 설립된 동사는 2차전지 분야의 공정기술, 라미, 스태킹, 및 IT 산업 분야의 초고정밀 얼라인 기술 및 특수 이송 시스템 기술을 적용한 공정장비를 개발 및 제조하여 판매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디스플레이 및 2차전지 장비 제조업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며 2020년 4월 SPAC과의 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였음 대시 2018년 2차전지 스태킹 및 라미네이팅 장비의 납품을 시작하며 사업 영역을 다각화. 2차전지 장비의 주요 고객사는 LG에너지 솔루션임 대시 디스플레이 장비로는 워트스테이션 장비와 진공 슬래시 엔두 장비, 이송 장비를 생산하며 주요 고객사는 LG 디스플레이와 중화권 디스플레이 업체들임 재무 대시 2차전지 관련 스태킹 장비와 디스플레이 관련 워트스테이션 장비의 공급 지연 등으로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축소 대시 유연가 구조 개선에 힘입어 영업이익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 파생상품 평가 손실 기록 및 법인세 수익 감소 등에도 순손실 규모 축소 대시 전방 디스플레이 산업의 부진에도 국내외 2차전지 제조사들의 생산 설비 확충 지속 등에 따른 관련 장비를 중심으로 외형 성장 가능할 듯. 2023년 2월 6일 기준 장마감 나인테크의 시가총액은 1276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나인테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95위입니다. 나인테크의 상장 주식수는 3939만 6,500신의 주입니다. 나인테크의 액면가는 1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나인테크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4.3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28.33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5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656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6.4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60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5.01배, 64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65번지억 원, 33억 원, 마이너스 76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2번지억 원, 마이너스 12억 원, 마이너스 59억 원입니다. 나인테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19번지 15%이고 유보율은 480.61%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8.19이며 전일 대비해서 42.21 마이너스 1.70%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1.33이며 전일 대비해서 5.46 마이너스 0.7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인테크의 2023년 2월 6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2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255원보다 15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261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나인테크의 종가는 3240원이며 주가가 나인테크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나인테크의 종가는 3240원이며 주가가 나인테크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1%입니다. 금일 나인테크는 거래량 16만 4,500여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533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4만 1,852주, 한국증권에서 3만 3,113주, 신한투자증권에서 1만 7,500도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만 7,169주, NH투자증권에서 1만 5,19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3만 7,135주, 키움증권에서 2만 6,401주, DB금융투자에서 1만 7,011주, 삼성에서 1만 3,910주, 한국증권에서 1만 1,121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0만 407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한 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나인테크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